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마사회 소속 국가대표 서연입니다. 오늘 알려줄 기술은 수비수 실전 기술입니다. 비켜가도 된다 그랬어. 우선 화쪽 짧게 리시브를 하고 화 롱커트를 하는 연습하는 이유는 우선 이 연습은 기본적인 수비 기본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하고 하는 거는 그 실전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리시브를 하고 화 롱커트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또 이제 화쪽으로 주고 화 롱커트를 하는 이유는 거의 크로스로 먼저 지키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거의 화쪽으로 찍어주고 커트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화 롱커트 연습이 정말 기본적인 연습이에요. 우선 화 숏커트를요, 화 쪽하고 화 롱커트 하는 그런 스텝은 좀 편한, 좀 기본적이지만 좀 편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스텝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스텝이 좀 더 어려워요. 이 스텝이 제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로, 내가 주는 코스에 크로스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은 항상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우선 리시브를 제일 첫 번째로 잘 줘야 되고요. 그래서 리시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리시브를 하고 나올 때 팔보다는 다리가 우선 스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고 빠르게 나와서 롱커트를 할 때 상대가 거의 3구에서 강하게 제끼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짧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롱커트를 제대로 스윙을 하면 좀 더 편해. 게임을 할 때 수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곳이 미들인데 미들 연습하는 이유는 미들이 우선 제가 잘 받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좀 다 받을 수 있다는 뭔가 자신감? 그런 심리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미들 연습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의 리시브를 하고 미들을 받고 뭐 백 롱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고도 바로 크로스보다는 미들을 먼저 받고 화 롱커트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그거는 이제 볼의 이제 코스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커트를 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예, 몸 중심이 가운데면 약간 이쪽으로 오면 화 롱커트로 가고요. 약간 여기 중심을 봤을 때 이쪽으로 오면 제가 백커트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미드 받을 때는 두 다리가 다 움직이기보다는 한 다리 이제 화 롱커트를 할 때 오른 다리가 빠지고 뒤로 빠져야 돼. 옆으로보다는 약간 뒤로 빠지고 그다음에 땡 롱커트를 할 땐 왼쪽 다리가 빠지면서 롱커트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의 게임을 할 때 선수들이 예전에는 많이 화쪽 짧게 많이 놓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백쪽 짧게도 많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쪽 리시브를 또 잘 해야 상부에서 상대방한테 많이 강하게 강한 드라이브를 안 맞기 위해서 백 숏커트 리시브를 하고 백 롱커트를 연습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 쪽처럼 리시브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은 첫 볼, 뭐 서비스, 모든 탁구 기술은 서비스, 리시브가 중요한데 수비들은 특히 리시브에서 결정되거든요. 리시브가 떠버리면 상대가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막기 바쁘거든요. 근데 리시브를 잘 주면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오죠. 여기 기술에도 백 숏커트를 하고 이 스텝이 크로스로 나가는 것보다 이제 바로 대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스텝이 좀 늦어요. 그냥 나가는 것보다 대각선이 늦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를 빠르게 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든 연습이 리시브가 중요하듯이 리시브를 하고 미들 볼을 연습을 안 하면 이 연습을 안 하면 시합을 할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화 백으로 쳤는데 제가 뭐 잘 받았다 그러면 칠 곳은 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받게 되면 상대방이 되게 답답해하고 우선 상대방이 급해서 범실이 나게 되죠. 저는 서비스를 화쪽 짧게 놓고 그다음에 제가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백으로 걸는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코스를 백도 보고 미드도 보고 화를 보는 이 세 가지 코스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그 연습을 하고 나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연속으로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다 그래도 이제 잘한 선수들을 이기려면 하나에 끝나기보다는 연속적인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3구, 5구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리시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격할 때도 서비스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제가 공격할 때 좀 더 여기 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서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서브 넣고 하에서 커트볼이 오면 그 공격도 많이 연습을 하는데 그 공격도 코스를 파, 미드, 백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올라오는 그 볼을 맞드라이브를 이제 들어가야 상대방이 화쪽, 제가 이제 수비수들은 화쪽이 좀 많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로 올리는 걸 잘 못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빼쪽으로 몰리게 돼서 그래서 화로 맞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화보다는 백이 많이 깎이거든요. 많이 깎여서 백 롱커트를 하고 상대방이 커트를 짧게 놨을 때 그 반발 때문에 볼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반발 때문에 볼이 뜨게 많이 되면 저도 요즘에 이제 그전에는 못하다가 요즘에 연습하는 건데 백 롱커트를 하고 백쪽 짧게 오면 제가 라켓을 뭐 바로 페인트로 칠 때도 있고 돌려서 있나봐로 백 스매싱을 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즘에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상대방이 놓을 곳이 없어져요. 왜냐면 화에서도 내가 공격을 하고 백에서도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놓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급할 때가 많죠. 백 롱커트를 하고 화쪽 짧게 오기 때문에 몸이 같이 오른다리가 들어가면서 짧은 스윙으로 컷 백을 쳐야 더 정확하고 더 파워 있게 가게 돼요. 수비를 할 때 여기 화쪽 짧게 리시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를 받고 백으로 간 볼을 받는 연습. 이 시스템이 진짜 많이 나와요. 시합할 때? 네, 시합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하면 제가 계속 띄워줘요. 그러면 상대가 스매싱을 치는 볼을 계속 받는 연습. 그거는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위기잖아요. 거의 볼이 뜨고 상대방이 강하게 치는 거를 제가 받는 연습인데 거기에서 제가 커버가 되고 제가 미스를 안 하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그리고 제가 받고 나서 상대가 뭐, 이제 힘이 빠지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러면 커트를 놓게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반격이 들어가면 거의,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2점, 한 2점을 다음 포인트에 영향이 될 만큼 이게 크게 다가오고.
저 같은 경우는 볼박스, 이제 볼박스를 많이 하는데, 볼박스라는 연습은, 뭐, 코치님이나 이제 상대방이 볼을 많이 가지고, 이제 많이, 그런 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좀 더 제가 심리적으로도 안 불안하고, 볼도 내가 보내고 싶은 그런 습관이라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볼박스가 제일 좋은 연습 같아요. 최소 한 파트, 한 시간은 무조건 하고요. 근데 뭐 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두 시간 정도는 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려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꼭 연습을 많이 하셔서 국가대표가 돼서 꼭 저랑 같이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맞추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맞추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이. 네. 제가 알려드린 기술을 빨리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습득을 하셔서 꼭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꼭 열심히 하셔서 국가대표가 돼서 꼭 세계대회에서 꼭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건강 건강한 모습으로 시합 때 꼭 뵙길 바랄게요. 화이팅! . 이상으로 오늘 주제인 수비수 실정 기술의 설명과 시범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경기장에서 만나요.